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한솔제지입니다. 한솔제지 어제 좋은 시세를 나타냈는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 분은 자,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인데 이 저평가주의 기지개가 시작됐다라는 의미에서 모멘텀을 받은 한솔제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. 자, 다른 한 분은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 더 뛴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자, 이게 과연 무슨 말일지 그러면서 한솔제지 더 가긴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과연 한솔제지 오늘 더 올라갈지 아니면 오늘은 쉬어가게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한솔제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한솔제지 왜 올랐는지부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? 네, 꼴뚜기 얘기하신 분부터 말씀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. 그거는 좀 나중에. 네, 알겠습니다.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. 네, 한번. 네. 그럼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집중했는데 다 네. 꼴뚜기네요. 네. 근데 한솔제지를 바라보면서 일단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. 시장이 이때 또 가치 투자 관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변화나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한솔제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인쇄용지, 특수지 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65%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. 나머지가 산업용지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국내 가멸지라고 하는 쪽이 거의 한 90%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가멸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드 결제하고 나면 띠리릭 하고 올라오는 그 영수증. 종이죠. 예, 영수증입니다. 네. 근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카드 결제가 많이 줄어들다가 다시 최근에 회복되는 추세 쪽에서 또 이제 잠깐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. 네. 네,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강점을 갖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 한솔제지가 바라보는 입장은 아무래도 친환경이 트렌드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사업을 얼만큼 잘 친환경 쪽으로 맞춰갈까 이쪽을 좀 고민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변화는 친환경 쪽의 재생용지라든가 그리고 또 친환경 포장재 그리고 또 탄소 인증과 관련된 환경 인증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소재 쪽에서도 신소재로 성과를 내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아직까지 매출 비중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작용하진 않지만은 시도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하지만 이제 또 하나 한솔제지의 제지업황과 관련된 쪽에서 보려면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 펄프 가격이죠. 그래서 펄프 가격들이 최근에 급등하다가 약간 정체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오히려 제품 가격을 좀 올리는 흐름들과 이 스프레드라고 그러죠. 어떤 흐름들을 계속 추적하는 게 맞다라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제품 가격들을 충분히 올려서 실적을 계속 꾸려나가느냐라는 여부가 아직은 살짝 좀 답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정체돼 있습니다. 그런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올해 선행 PER이 한 6배, 그리고 PBR이 0.5배, 배당도 4%대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약간 기본 체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싼 만큼 그래도 추가적인 반발매가 더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한솔제지 일단은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좀 보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태근 팀장님의 이 논란의 이 코멘트 도대체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가 뛴다 이게 무슨 망둥어 바뀌었나요 앞뒤가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? 제가 부정적으로 아침, 좀 평가를 네. 해주셨네요. 제가 아침부터 또 빵 터지게 만드는데요. 네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한솔제지가 어제 상승한 이유를 지금 방송 들어오면서 알았습니다. 어제부터 지금 계속해서 제 최대 화두였거든요. 도대체 한솔제지 왜 오른 것인가. 어제 고민을 하셨어요? 네. 왜 오른 건가 도대체. 네.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오다가 결국엔 알았습니다. 이게 뭘까요? 참 주식시장은 창의력이 뛰어난 시장이라는 걸 오늘 또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게 지금 친환경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솔케미칼이 2차 전지 사업적으로 사업을 강화를 합니다. 그런데 네. 이 2차 전지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되면은 친환경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요. 그쵸. 그래서 그 친환경 테두리 안에 2차 전지도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도 있는데 결국 친환경은 탈탄소, 탄소 배출권 이 탄소 규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게 탈탄소가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탈플라스틱과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지업이 탈플라스틱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친환경,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란 모회사가
이 2차 전지 사업을 강화하는 건 친환경이다. 그러면 그 친환경과 연관성인 자회사가 뭐가 있느냐. 한솔론제코는 많이 부각이 됐고, 그러다 보니까 한솔제지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돌려지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같이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 탈플라스틱 예를 들게 되면은, 전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, 그 스타벅스 가게 되면은, 빨대를 종이 빨래대 주지 않습니까? 예, 네, 그 전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. 근데 이 비슷하게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전에 프로테오가 그 김수 대표님 말씀하실 때 잠시 자막으로 나왔었는데, 이 자체 개발한 친환경 종이 포장지 프로테고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 세계 포장기구가 선정한 패키징 어워드 수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테고가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45% 정도 줄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친환경 대체 소재로서도 부각이 될 것이다. 뭐 이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한솔 제지가 올랐더라고요. 근데 어제 만약 이 내용을 어제 알았더라면은 아마 꼴뚜기 얘기를 안 했을 건데, 네. 제가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꼴뚜기라는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한솔 케미칼이 가다 보니까 얼떨결에 같이 갔구나. 어저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다 보니까 한솔 제지가 이렇게 올랐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은 디스 아닌 디스를 좀 해버렸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한솔 제지 같은 경우 그런 연유로 올랐는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부정으로 일단은 말씀을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추가적인 상승이 힘들다. 친환경 쪽으로 뭔가 엮였는데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네. 보시는 거예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좀 엇갈렸는데 오늘 한솔 제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면 뭐 개장하고 나면 알겠죠. 두 분이 어떤 분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. 물론 뭐 하루 만에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네. 저희 뭐 코너가 그런 취지니까요. 오늘 개장하고 나서 제가 따로 두 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.